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에서 1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꼭 축복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집회나 또는 기도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만날 어떤 때를 앞으로 어느 시간에 정해두셔서 그때까지 기다린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어디를 특별한 장소나 집회를 찾아가거나 또는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명한 체험이 없는 걸까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났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닫고 열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점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신 것처럼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정오쯤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정오에 나왔다는 말은 사연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는 날씨가 완전히 달라서 정오쯤이면 뜨거워서 사람들이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물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짜증스럽게 또 굉장히 싫은 내색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아주 톡 쏘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9절에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상극,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데 한 남자가 우물가에 있는 것도 짜증스럽고 그 사람이 또 유대인이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싫었고 힘들었겠나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었어요. 자,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귀찮고 마음은 꽁꽁 얼어 붙었고 굳게 닫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비로소 마음이 좀 열립니다. 사실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교인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 이따금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 그냥 얼굴에는 짜증 충만한 억지로 끌려 나오는 듯한 그런 아이들 이따금 보게 됩니다. 진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얼굴이죠.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갑자기 그 마음을 이렇게 칩니다. 처음에는 꽉 닫혀있는 마음인데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물길러 나오는 일이 참 힘든데 영원히 그치지 않는 그런 생수가 있다면 정말 그걸 날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생수는 이 여인이 말하는 것 같은 우물물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걸 원해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마음이 꽉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인이 아니나 다를까 탁 반발해요. 난 남편 없습니다. 사연이 많은 여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기 속을 들여다 내보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마음이 딱 닫혀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사정, 누구에게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마음을 딱 닫아놓은 상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옳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옳다. 17절, 18절에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마음을 꼭 닫고 있었는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감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갈망이 튀어나옵니다. 그 여인에게도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었던 거죠.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는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찜찜해요. 자, 자기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예배조차도 내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건가? 이런 답답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처음 질문이,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참 기가 막힌 처지고, 또 사마리아 성전에서밖에는 예배 못 드리는 처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여인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런 참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죠. 두 번째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식으로 요즘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됩니까? 그게 요즘에 우리 심각한 질문이에요. 교회마다 약간 의견도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주장도 달라서 교인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주님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상황이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희가 예배당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확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아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런데 자기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대화를 하고 계셨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메시아가 이렇게 상대해주고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잘 참아내 주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나. 이 여인이 그냥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마을로 뛰어갑니다. 물 한 알이 다 내버려 두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뭐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뭘 특별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마음이 충만해져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직감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죠. 단 예수님 만났다는 것뿐이에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원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싫었던 여인이었는데 자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되게 된 거죠.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히 동행하시라고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교회 교인들이 그랬고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자기가 자기를 알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교회만 다닌다고 제가 뭐 확 바뀐 증거가 없었어요. 게다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다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아직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인사를 하죠.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 예, 잘 지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실제로 속마음은 정말 걱정이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도 뭐 구구절절히 내 사정 이야기하는 것도 창피하고 구질구질하고 그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다 마음을 이렇게 닫고 지내잖아요. 문제는 예수님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전혀 안 연 상태로 마치 사람들 지나갈 때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비슷하게 그저 한 주일 한 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에 무슨 변화도 없고 나 자신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말씀했는데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성경의 있음도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이유도 똑같아요. 아직도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안 하고 못하겠으면 안 하고 그래서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살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기는 쓰는데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쓰는 거예요. 일기만 쓰는 거죠. 그러나 예수 동의 일기를 쓰자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자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열고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보면 사람이 다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자기가 자기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와서 소리 지르고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낼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41절 4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42절에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 계신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굉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사역하는 그곳은 평생 그 원주민들 중에는 외부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고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벌거벗고 지내고 심지어 사람의 고기도 먹는 그런 식인 습관이 있는 부족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익숙지 않으니까 그들의 부족의 말로 녹음을 해서 성경을 녹음을 해서 그들에게 틀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말씀을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듣는지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뒤로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에서는 막 선교사님에게 울고 불고 그 이삭 안 죽이면 안 되냐 이렇게 막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는 온 마을이 그냥 다 비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분에 가서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한 310명 정도 되는 마을 부족들이 2시간 가까이 모여서 마당에서 축제를 벌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모습을 선교사님이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하고 그들이 반응하는 거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어요. 그들은 이 땅은 악령의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눕지를 못해요. 누우면 악령에게 사로잡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잠도 누워서 못 자고 앉아서 자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심을 믿고 비로소 누워서 자기 시작하라. 지난날의 모든 죄악, 악행들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진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이 완전히 돌이키는데 선교사님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가 그게 충격이 되었을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저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믿은 이유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듣지만 아직까지 나는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 1:1 양육 과정을 마치고 어느 새가족 한 분이 교회 게시판에 간증 글을 올리셨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찌 이리 감사한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동네로 내려가 외친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답니다. 그동안 제 생활을 누가 물어볼까 사람들을 멀리했던 저는 이제 제 입으로 주님 만난 기쁨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한테도 전에 만나던 모든 분들한테도 주님을 전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화장 안 해도 너무 예쁘대요.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인대요. 그러면 전 그리 대답합니다. 예수님표 화장품을 언니도 발라보라고. 정말 놀랍잖아요. 똑같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다르잖아요.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진짜 여러분이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이번 신년 말씀 기도회 끝나고 다른 교회 다니신 어느 교우 한 분이 제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귀한 은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방언이냐면 한국말 방언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 무슨 한국말 방언을 받아요? 본인 이야기가 그동안에는 사실 교회를 다녀도 기도 한마디 못했대요. 기도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씀 기도회 끝나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방언을 받은 건가 봐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왜? 그 일이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세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은혜는 다 한두 번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시기에 주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진짜 믿고 주의 말씀에 계속 귀 기울이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그 삶 전체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 처음에 대화할 때는 우리도 다 느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잘 핀트가 안 맞았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진짜 짜증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핀트가 안 맞는 대화만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계속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이 그 여인 속을 뒤집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합심 기도 문을 밤 10시에 보내드려요. 매일 300일 성경 통독을 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나누는 생활을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죠? 중요한 것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내 영혼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는데 날마다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내 영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보고 듣는 게 세상 뉴스고 사람들 사는 모습이죠.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켜요? 어떻든지 주님께 주목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친구와 놀기를 좋아하는 어느 남자분이 너무 친구랑 어울리는 게 좋아요. 밤에도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친구랑 밤새고 술 마시고 놀고 싶어서. 근데 집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내가. 아내만 없으면 자유롭게 친구들이랑 더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친구랑 노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남자라는 존재는 참 이상한가 봐요. 네.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철딱선이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더 놀려고 아내랑 헤어지자는 거죠. 그 아내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남편이 하도 철없이 그렇게 조르니까 그래 그러면 헤어져 주겠다고 남편이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교회 가서 1:1 양육만 마치면 네, 헤어져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1:1 양육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남자는 정말 큰 기대감. 이제 이 10주만 끝나면 아내랑 헤어지고 친구랑 마음껏 놀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주 하고 난 다음에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을 것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계속 양육 받다가는 자기가 예수 믿을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거 중단해야 되겠다. 그래야 친구들하고 계속 놀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 따라 끝까지 양육받기로 하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분이 세례 간증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계속 나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나가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뒤집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에 묶인 것도 많고 눌린 것도 많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과 동행하라는데 세상 없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앞에 진짜 마음을 열게 되니까 말씀이 그 여인을 뒤집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저는 어려서 유아세례 받았고 그저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자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를 그때도 그냥 착하고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살았어요. 그건 실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 거듭남의 삶의 그런 은혜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장애인이들 처지까지 몰리면서 주님이 정말 강제적으로 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진짜 통에 잡아가고 밤새도록 울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제 회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한동안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뭐 세상 무슨 욕심이나 방탕한 삶을 꿈꿨던 건 아니지만 제게도 바라는 거 원하는 게 많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그랬는데 저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도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제 마음의 인간적인 욕심이 제게도 많았죠.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할 때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 이제는 육신의 죄의 끈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이제는 결별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깨달아졌어요. 사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동안에 제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단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진짜 무슨 낙으로 살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 없이 재미없는 삶을 사는 건 줄 그렇게 여겨지더라고. 근데 그날은 내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임박한 어떤 심판, 뭔가 어떤 대단한 어떤 위기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주저하면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육신과 죄의 끈을 완전히 놓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살기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마음이 결단했어요. 저는 그러면 재미없는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한 시점이 너무 늦은 게 너무 아쉽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여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지 자꾸 겉도는 식으로 믿었어.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건 아닌데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제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으로 제게 임하소서.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려주소서. 주님, 내 인생에 관여하소서. 주님, 내 인생을 마음껏 주님께서 좀 붙들고 역사해 주소서. 내 삶을 바꾸어 주소서. 여러분 중에 아, 이게 지금 내 기도 제목이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신 대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대로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일어나서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말씀으로 반드시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결단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순종의 걸음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교우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불같은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 나는 뒤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가는 삶,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 그 감격,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고 오히려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마음 열지 않아서 그저 속에 감추고 숨기고 누르고 살았던 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마음껏 간섭해 오시옵소서. 역사해 오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것, 주님이 우리의 속을 만드실 그 자리,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며 더 나가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정말 기쁨의 증인, 예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산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임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작정해드리는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주께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정말 믿으며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사로잡아 주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붙들어 세워주소서.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마음 상한 이들,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까지 주여 깨끗게 하소서. 성도들이 일터, 기업, 장사하는 현장을 지켜주소서. 베풀고 돕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해 주소서. 자유의 복음 그들도 듣게 하소서. 민족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억류된 주의 종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영적 대각성이 나라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새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